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첫 커플템인 빨간색 캐리어를 들고 이진이는 뉴욕으로, 희도는 선수촌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복선이었던 걸까요? 귀여운 커플은 안 헤어지지만 특파원 나간 커플은 헤어진다는 밑밥을 차곡차곡 깔고 있는 25, 21. 하지만 최종의 예고에 완벽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다는 이진의 대사를 들으니 마지막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짜디짰던 15회였지만 해피엔딩의 복선도 있었습니다. 중년의 희도는 민채가 자신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또한 중년의 희도가 다시 찾아간 터널은 보수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세 가지 단서가 희도와 이진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해피엔딩의 복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볼게요. 25, 21은 요란한 우정과 치열한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원할 줄 알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25, 21. 아니,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현실 반영을 했어야 하나 싶긴 하지만 희도와 유림의 경기는 감동적이었고 2002년 새해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진희의 선택도,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희도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펜싱 협회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널 밀어주고 있다, 고유림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은 희도와 러시아로 귀화한 후 한국 선수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은 유림이,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가장 잘 이해하는 두 사람이 승부가 끝난 이후 제자리로 돌아가 인사를 하는 대신 꼭 앉는 장면에서 저만 온 거 아니죠? 마스크를 내린 희도와 유림이의 얼굴이 눈물 범벅인 걸 본 순간부터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15회는 유림이와 희도가 펜싱 선수로 더욱 성장하고 이진이가 기자로서 성장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진이와 희도의 헤어짐을 위한 초석을 깔아놓은 회차기도 했고요. 뉴욕 테러를 이진과 희도의 이별 서사에 이용을 한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을 기억을 이별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밖에 풀어낼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권도훈 작가는 희도 이진의 이별 서사에 이용을 한 게 아니라 이진의 성장 서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진이가 갑자기 뉴욕 특파원에 지원을 하고 22살, 26살 새해를 같이 못 보내게 됐을 때 이진의 감정선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UBS의 기자가 백이진 한 명뿐인 건지, 아니 뉴욕을 왜 자기가 가, 대단한 선배 기자들도 많을 텐데, 거기다가 또 해가 넘었는데 왜 안 돌아오고,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여자친구한테 은혼 한마디 없이 뉴욕 특파원에 지원을 하냐고요. 분명 한 달 안에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희도 생일 전에 돌아오겠다고 하다가 새해 되기 전에 돌아오겠다 하더니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고요. 금메달 딴 희도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서 뉴욕 특파원에 지원한 거다, 이 한 줄로 이진의 행동을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죠. 이진이가 희도보다 일이 더 소중했다거나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성공을 해야 해서 뉴욕 특파원에 지원을 한 건 아닙니다. 제작진이 조금 불친절하게 표현했을 뿐 이진이 캐붕은 아니에요. 이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이 많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메달 따고 더 이뻐졌다거나 자기야라고 부를 때 보니 진짜 사랑이 많은 애교쟁이더라고요. 이제는 고졸 출신 기자로서 자기가 더 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희도에 대한 객관성을 완벽하게 잃은 이진이가 사회국으로 옮긴 이후 마주한 사건들은 자꾸 이진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사정에 무뎌지고 사건에 집중하는 기자가 되라는 선배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은 다 아파하고 다 공감하며 무뎌지지 않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진이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 희도의 말은 이진에게 기자로서 명확한 사명감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뉴욕에 간 이후 이진은 점차 변해갔죠. 지옥을 버티며 이런 게 지옥이라고 알리면 이런 지옥을 반복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이진의 마음은 점차 무뎌졌습니다.
사무실 문틈에 끼어있는 실종자를 찾는 종이를 가슴 아프게 쳐다보던 이지는 그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뎌지지 않으면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지는 그렇게 점차 변해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2002년이 되는 시각에도 실종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기뻐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는 웃지 못하고 웃는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아직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 행복해해도 되나 싶은 이재강과 2001년의 마지막 날을 희도와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속상함이 이제는 덮쳤을 거예요. 이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한국으로 돌아가 희도 곁에 있거나 뉴욕에 남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변하게 하는 희도의 주문을 이행하거나 선배는 희망 그런 건 없고 세상은 계속해서 더 심각한 일을 만들어 날 비웃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에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터널의 낙서를 지으며 희도는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같이 지우는 것 정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순 없지만 희망을 갖는 것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이가 뉴욕 특파원에 자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회는 이진이가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비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희도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과정을 그린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진과 희도 희망회로를 돌려볼게요. 중년의 희도가 민채가 일기를 읽는 걸 알면서도 두고 봤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진 희도의 해피엔딩의 단서가 되는지 지금부터 뇌피셜을 좀 풀어볼게요. 희도는 김씨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2007년 민채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16회 예고를 보니 2009년 올림픽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딴 이후 국내 대회를 마지막으로 펜싱 선수를 은퇴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은퇴한 것 같은 유림이도 등장하더라고요. 이후 펜싱 선수를 은퇴한 희도가 인생 2막을 위해 아뜰리에 2호2의를 준비하면서 희도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첫사랑을 추억하는 2호2의를 공방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뉴스를 통해 첫사랑을 그렇게 아련한 눈으로 쳐다봤으니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2521이 첫사랑을 의미한다는 걸 김씨 남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바로 희도가 마지막 다이어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김씨 남자가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희도의 첫사랑 백이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질투에 눈이 멀어 다이어리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 막장 드라마 열리는 소리냐 싶으시죠? 제가 이만큼 해피엔딩에 진심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으니 아내가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김씨 남자가 희도를 놓아주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민채가 어렸을 때 발레 콩쿨 무대에 희도만 갔던 것도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었던 앵커가 된 이진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미 2011년경에 이진과 희도는 재회했고 다시 사귀고 있으며 민채가 조금 더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간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의 희도가 민채가 일기장을 읽는 걸 그냥 놔둔 거 아닐까요? 지금 이진이랑 다시 만나고 있고 곧 재혼할 거라 빌드업을 제대로 쌓기 위해 이 아저씨랑 엄마랑 이런 구원서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딸 받아줘야 한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미 민채도 러브스토리에 과몰입 중이잖아요. 특히 중년의 희도가 다시 찾아간 터널에는 보수 작업 중 우회하시오 푯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터널을 폐쇄한 게 아니라 보수 작업 중이라는 말이 꼭 이진과 희도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보수 작업 중이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터널이 막혀있는 것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꽉 막힌 해피엔딩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꼭 결혼이 사랑의 완성도 아니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증오만 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추억만 떠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지만 더욱 강렬했던 사랑은 살아갈 날들에 큰 영향을 주고 오래 기억에 남겠죠. 이진이와 희도가 함께든 따로든 이미 그 둘이 함께했던 시간을 통해 성장한 걸 봤기 때문에 그걸로 행복해했던 지난 시간들이 아깝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면
차라리 1회부터 민채랑 중년희도 나오지 말고 그냥 시간순으로 드라마가 진행하면서 이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훨씬 이진희도 감정선에 몰입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